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금 주목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다 끝났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가바성 이게 억제를 해줘요. 이게 적어지니까 이게 억제가 안 되죠? 자, 요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패턴 완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게 억제를 해줬는데 억제 안 하면 야드는 어떻게 되죠? 더 두꺼워져요. 이걸 진하게 두껍게 그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어서 막 무제한적으로 패턴 완성이 아예 뭐 덩어리졌으니까 분리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키조프레니아. 예.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지금 조현증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현악기 그 줄을 고르듯이 그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조율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른 논문에 보니까 바로 우리 정상인은 패턴 세퍼레이션하고 패턴 분리가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조현증 말 그 진짜 잘 지은 말이에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패턴 세퍼레이션하고 패턴 분리가 이게 정상인 또 그 무슨 논쟁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전문가 아이란 말은 저는 간단히 구분할 수 있어요. 전문가는 어떤 분야를 세분해 보는 사람이요. 패턴 분리가 많이 된 사람이요. 눈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요? SK맨들이 전문가잖아요. 근데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SK맨들은 눈이 하얗단 말을 40가지 다른 형용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눈의 전문가지. 우리는 저 신라 사람들은 말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흉내하고 자꾸 연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이 촤악 하잖아요. 조선시대 사람 농사 많이 했다. 소고기 그 저 요리해 먹는 법이 뭐 한 100가지는 넘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따라서 패턴 분리. 네. 패턴 분리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는 누구냐? 패턴 분리가 많이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전에 그 기억, 신념, 그리고 하버드에서 그 세미나 했던 그 책으로 나온 그 책 제목이 기억과 신념 뭐가 책이 있어. 박사서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는 거일 거예요. 그 책에 그 학자들이 2박 3일 동안 기억 쪽 이쪽 전문가들이 뭐 회의하는 결과 책으로 나온 그 핵심적인 결론이 뭔지 알아요? 기억이 세 가지 기억이 있는데 따라서 신념 기억, 절차 기억, 학습 기억.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신념 기억이 가능 최대한 특징이 뭐냐면 들어오는 정보가 덩어리져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 가진 사람하고 토론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뭐 그렇게 종교 믿는 사람하고 토론 한번 해보세요. 입만 아프지. 그렇잖아요. 뭐 근데 어렵게 이야기 안 할게요.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왜 입만 아프냐 하면 한쪽은 100가지로 분리해갖고 하나하나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야 이야기 되는데 한쪽은 그 100가지를 하나로 딱 업장부터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핵심 이야기 뭐냐면 신념 기억이 학습에 방해되는 이유가 뭐냐면 패턴이 분리 안 돼 있어 갖고 모든 입력을 덩어리로 처리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청명하다는 말은 뭐냐? 바로 패턴 분리 가능성이 개수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걸 에델만은 뭐라고 그랬죠? 컨서스니스가 바로 고등한 분별이라는 말 써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저 적어놓으세요. 에델만 진짜 아주 석학이에요.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의식이란 말 뭐 어렵게 쓰지 마세요. 고등한 분리라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보세요. 지금 나는 이걸 간단히 예를 들면, 지금 너무 복잡, 이거 조금 내가 뒷이론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설명할 시간 없어갖고, 예를 들어 이게 분자 메커니즘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야기하지만은, 그걸 뭉뚱그리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분자 메커니즘이 뭐 수천 가지가 있을 건데, 패턴 분리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네 패턴 분리하는 게. 패턴 분리 안 하고 덩어리로 처리하는 그게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똑똑하면, 정확히 분리된 패턴의 개수하고 비례해요. 네. 자, 됐어요? 네. 자, 패턴 분리. 자, 이제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소시에이션. 네, 중요합니다. 어소시에이션. 오케이. 자, 이제 요 해마하고 그 해마의 치상에하고 그 CA세포 관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CA3가 중요합니다. 자,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 위치를 바꿔갖고 이쪽에다가 가립세포가 있는 덴테이트 자이러스 이렇게 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쭉 있는 이게 CA3입니다. 미리 적어줄게요. CA3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DG, 덴테이트 자이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가립세포가 대표적으로 가립세포를 내가 세 개만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가립세포.
100만 개쯤 되는 이 가립 세포 중에 세 개만 상정을 해갖고 이쪽에 있는 피라미드 세포, 주체 세포하고 링크를 하는 거예요. 자, 피라미드 세포도 세 개만 일단 그려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이 대퇴 자이레스에서 들어온 입력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입력하고 거의 분리 안 된 이런 입력이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입력이 들어오면, 자, 두 번째 그러면, 잘 들었어요? 이쪽에 가립세포가 무작위 많으니까 다른 사건을 또 할당받은 가립세포가 세 개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쪽에 매칭되는 주체세포, 주체세포도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멋있게 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이제 패턴 분리가 됐잖아요? 패턴 분리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게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밤에 잘 때라든지 상황이 바뀌어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덴테티 자이러스 치상에 그대로 있고 이쪽에 CA1-3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벌어지는가 보세요. 물론 지금 이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가립세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쪽에도 무수하게 많은 주체세포가 있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이쪽에 연결된 것만 그려줄 거예요. 요거에 파란, 초록색 CA3세포. 그 다음에 파란색 주체세포. 이렇게 있잖아요. 자, 주목. 연필 놓고.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잡았어요. 야들이, 지금 야들이 이 상태에서 연결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야들이 이렇게 연결되버려요. 조금 그림을 위해 갖고, 명령성을 갖고, 이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에, 야들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패턴 완성. 예, CA3에서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패턴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요 하나 추세 A, B, C, 1, 2, 3이라 합시다. 이 중에 하나만 액티베이션 시켜도 요 패턴이 다 드러나잖아요. 무슨 말이겠어? 요걸 액티베이션 시켜도 요 다 드러나잖아요. 연결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 그걸 바로 어소시에이션을 그래요. 그게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DNA 피질, 신피질 기억 저장하는데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고, 바로 요거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거, 요거. CA3가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거요. 자, 그래서 먼저 따라서 연합학성.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를 보면, 그러니까 연합학성이 뭡니까? 파블로버 개 생각하면 알잖아요. 종소리 들리고 고기를 줬는데, 종소리하고 고기 주는 거, 종소리를 뭐라 그러죠? 그 고기를 뭐라 그러죠? Uncondition, 따라서 Uncondition. US. Uncondition Stimuli라고 그래요. 뭐냐면, 무조건 자극. 따라서 무조건 자극. 무조건 자극은 고기를 좀 당침을 흘려야 돼요. 생리적 문제예요. 근데 종소리하고는 고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거는 Conditioned Stimulus라고 그래요. 조건 자극. 조건 자극은 생존에 관계 없는 거예요. 종소리가 뭐 죽고 사는데 관계 없잖아요. 고기는 관계 있잖아요. 근데 우연히 이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실험이 있는데, 완전히 동시면 더 좋고, 그게 저 한 몇 초 상관까지는 가능해요. 너무 떨어지면 안 돼요. 짧은 시간에 근접해 있으면, 종소리하고 고기하고를 자극받은 그 두 뉴런이 링크해버려요. 링크하고 나면, 고기 안 주고 종소리만 들려도 침을 흘린다는 거.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따라서 그게 바로 어소시에이션. 우리가 모든 학습은 대부분 학습은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게 신봉회로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요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런 데서. 따라서 리커런트. 예. 리커런트를 따라가 보면, 자, 왜 그렇게 된가 보여줄게요. 이 회로를 보면,
리커런트 결합되는 것, 따라서 결합. 뭐가 결합되는 거 보세요. 두 뉴런이 함께 결합되어버리는 거예요. 야를 자극하면, 야가 자극되면, 이 자극이 되면 보세요. 야 자극이 되잖아요. 야가 자극되면 이렇게 가서 자극하죠. 이 선이 동일한 선이잖아요. 이 선에 자극받은 야가 자극되잖아요. 이 두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면밀히 다시 분석해보면 우리 학습이라는 거는 대부분 결합이에요. 그게 좀 뭐냐, 보상회로에 관련된 결합이에요. 뭘 줘야 하잖아. 월급 줘야 일하고 뭘 줘야 뭘 하잖아. 예. 예. 그게 바로 결합으로 된 거죠. 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회로가 이게 바로 패턴 완성이고 이게 바로 어소시에이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합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된 패턴. 요 과정이 이제 벌어지는 게 요 두 가지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러면 이 가림 세포가 생기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기는가가, 지금 밝혀졌는데,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이렇게, 모습도만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이제, 모식도 조금 뭐, 달리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CA3 쪽 있는 거고, 이게 DG랍시다. 덴드자이러스. 자, 잘 따라오세요. 요거에, 자,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처음에 그, 프로토타입 셀이 있어요. 타입 1 셀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그거 적으시고, 이렇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 원시적인 가립세포가 나와요. 요거는 뭐 이렇게 하나 정도 있고, 요 수천입니다. 요 천이 요 붙어서 나와요. 요 붙어서 나온 중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며칠쯤 되냐 하면 3일쯤. 3day. 그 다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가지가 요렇게 나와요. 약간. 요게 일주일 정도요. 1위크. 네. 그 다음에 이게 쭉 가다가 2.5위크. 2주 반쯤 되면 이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붙고. 네. 이 정도 살아요. 3주 정도 되면, 아니, 두 달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논문입니다. 논문 고대로 그립니다. 두 달 정도 되면 이 위치가 점점 바뀌는 걸 보세요. 이게 상당히 커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진짜 엄청난 가지가 나와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가립세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2.5 위크, 이게 2 먼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여기 이제 이렇게 엔소나이널 코텍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퍼포런트 패스웨이엔 축삭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삭이, 자, 여기 보세요. 2.5 위키부터 이렇게 시냅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두 달쯤 되면 이게 엄청나게 그냥 시냅스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란 세포가 두 달쯤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려놓았어요, 가립세포가. 그리고 중요한 게 700개. 700개 그래놀 셀이 누로제네시스. 700개 생기는데, 뭐, 이렇게, 퍼 데이입니다. 어덜토. 어덜토. 이게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에요, 인간. 중요한 거. 이건, 꼭 기억하세요. 괜찮아. 이제 평생 기억 공부할 수 있어요. 계속 생기니까, 이게. 이게. 자, 요 과정이 이제 상세하게 이제 많이 밝혀졌는데, 조현증은 요거 한 번 더 제가 정리해드리면, 패턴 분리가 엄청 줄어들고, 패턴 완성이 거의 무한대로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엄청, 예, 무제한적으로 패턴 완성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패턴 분리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 덴테이드 자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자, 보세요. 자, DG, 덴테이드 자이러스, 과립세포. 과립세포가 지금 핫이슈예요, 핫이슈. 네. 과립세포가 ABC라는 과립세포가 있다 합시다. 이쪽에 이렇게 갖고 자,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게 뭐냐면 CA3가 있는 가립세포하고 CA3가 핫이슈요. 요 두 연결망이. 가립세포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되는가 보세요. 이 선이 이렇게, 이 축삭입니다. 가립세포 축삭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네, 이만큼 길게. 네. 이 축삭을 뭐라 그러죠? 가립세포 축삭 다발을? 뭐? 자, 다시 머시파이버. 자, 이거 채워줄게요. 이쪽에다. 네. 이걸 머시파이버라고 그래요. 머시파이버. 요걸 세포 코레트랄. 자, 요걸 뭘 하냐면 퍼포런트 패스웨이. 자, 기억을 공부한 사람 이건 ABCD입니다. 이걸 모르고는 뭐 접근을 못 해요. ABCD 해당되는데 다 기억하시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MOSI5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MOSI5가 하고 자, 요거에 자, B라는 가립 세포에 MOSI5가 이렇게 오는 거야. 오케이. 자, C라는 가립세포의 MOSI5도 이렇게, 네, 이건 뭐야. 아, 색깔이. 노로사이언스 참 대단하게 놀라워요. 발전한 속도를 보면. 자, C라는 가립세포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온다 합시다. ABC. 자, 이게 이제 전자현명으로 이제 상세히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밝혀졌나 하면, 이쪽에 놀랍게도, 이제 이쪽에 뭐, 엄청나게 수십만 개의 주체세포가 있어요. 근데 주체세포하고 시냅스하는 양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냅스를 하는가 봤더니, 이 시냅스하는 부분을 제가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한 10개 정도 보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거의 등간격으로 시냅스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쪽도 자, 빨리. 이쪽도 이렇게 주체세포 CA3하고 시냅스를 해요. 자, 이쪽도 이렇게 등간격으로 한다는 게 중요해요. 상당히 등간격으로 시냅스를 하고. 근데 놀랍게도, 자, 이제 좀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하나를 봤더니 이게 뭐 엄청 큰 게 막 있어. 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쯤에서 엄청 큰 게 있어. 시냅스 하는 그 덩어리를 봤더니 현명으로 이게 뭐냐면 라지 머시 파이브 버튼. 이게 머시 파이브 버튼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또 정하면 머시 파이브 따라서 라지 머시 파이브 터미널. 라지 머시 파이브 터미널. 라지 머시 파이브 터미널. 라지 머시 파이브 터미널. 네,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제가 뒤에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큰 거 있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그렇게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여기에는 또 적은 것들하고 막 이렇게 큰 플렉스를 형성해요. 이쪽도 이게 뭐 이게 엄청나요. 이렇게 막 덩어리가 막 돼 있어. 뭔지 모르지만은 예. 여기도 막 이렇게 막 구슬처럼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봤더니 자, 요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요걸 확대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MOSI5가 쫙 나가고 가립세포에서 MOSI5가 나가고 여기에 MOSI5하고 메인으로 시냅스하는 자 이거는 뭐 메인으로 시냅스하는 퍽 이렇게 덩어리가 있고 네. 이걸 뭐냐면 자 요걸 미리 이 용어를 이야기할게요. 이걸 요걸 뭐라 그러냐면 라지 MOSI5 라지 MOSI5라 그래요. 마테이드 터미널. 그러면 약자로 뭐냐면 LMT라 그래요. 라지 MOSI5 터미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이제 요약자로 하면 금방 따라올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아. 이름 붙여 코아 LMT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놀랍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해갖고, 요거에 세틀라이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세틀라이트
LMT, 요게. 세틀라이트 LMT, 라즈모스 파이버 터미널 맞지 싶은데. 네. 그 다음 잘 보세요. 지금 진짜 재밌어요. 요렇게 보면, 요렇게 버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 갖고 있는 혹시 이번에 그래서, 잠깐, 브레인 단기 집중 과정에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전부 다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판서를 하고, 그냥 강의를 하니까, 이런 동영상을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실제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걸 못 보여줘갖고, 괜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입이 딱 벌어지면, 저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걸, 예. 그래서, 그걸 한 2,500장 정도를 딱 내가 선별해갖고, 이번에 그 집중 과정 때, 내 강의 들어갈 때 내가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건데, 그때 다른 게 아니고, 그 파워포인트, 핵심 파워포인트를 쫙 보여줄 거예요. 애니메이션하고. 그래서 그거 딱 보시면, 보고 구조를 그리고 하면 기능하고 금방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 내가 그 전에 몇 번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동영상 중에, 이거 이렇게 막 축사기 막 이렇게, 그로스 콘 나오고 막 움직임을 봤죠. 동영상. 바로, 바로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게. 플라포디아. 따라서 플라포디아. 기억나죠? 플라포디아. 예, 네, 플라포디아. 요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냅스 나오는 말단에서 손가락 같은 게 막 나와요. 나 쫙 몸부림쳐요. 그래서 요 만나는 게 시냅스잖아. 그 강의 봤죠? 그런 거? 하는 거? 봤죠? 예. 네, 내가 그거. 며칠 전에도 강의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상 설명 좋은 거 없어. 동영상 보여주면, 이게 막 몸부림치면서, 이 손바닥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나와요. 이게. 따라서 플라포디아. 요걸 말하는 따라서 그로스콘. 그 나온 게 플라포디아, 그런 구조인데, 그 끝이 이렇게 만나면 여기 시냅스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구조요. 그 구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게 플라포디아예요. 기가 막혀. 이렇게. 요 플라포디아가 막 나와 있는 거야.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다. 플라포디아. 우리나라 말 어떻게 번역하지? 위족? 위족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플라포디아. 요게 바로 뭐냐면, 지금 다른 신경하고, 신경가지하고, 시냅스 하는 부위요, 실제로. 야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 학습이 뭐라 그랬죠? 러닝이, 학습이라는 게 신경 결합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신경 결합 구체적으로 바뀌는 영역이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발견된 거예요, 이게. 요 구조가. 기가 막히죠? 예. 네. 엄청 못해요, 지금 저 과학이. 요거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근데 요게 지금 요게 어디하고 또 시냅스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인터뉴런하고 시냅스를 해요. 인터뉴런하고 뉴런하고 하는데 뭐냐면 억제성, 요 기억이 나세요? 가바성 시냅스를 해요. 인터뉴런하고 시냅스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거 기억해 놓으면 확 연결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가립세포는 무작위 개수가 많은데 그 중에 자기 옆에 걸 전부 다 억제를 시키고 자기 혼자 이렇게 나온 거. 자 보세요.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야들이 왜 대표적으로 나오냐 하면 요 주변에 있는 걸 다 억제시켜 버려요. 억제시키고 야 혼자만 데리고, 그러니까 성자가 다 갖는 그런 양상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거 다 죽여버리고, 억제를 시켜버리고, 저 혼자 독점적으로 맺으니까 패턴 분리가 되는 거, 이쪽에서. 예, 네, 그 메커니즘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가, 지금 저, 요쪽은 지금 논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 구조가 왜 이렇게, 지금 보세요. 요것도 등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세요. 요거 하나 있죠? 그 다음 요거 있죠? 요게 ABC 세 개의 가립세포에서 나오는 요 컴플렉스가 등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 요것도 등간격이요. 이게 왜 정확히 이렇게 논란,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이게 지금 논문에 지금 논란 중이에요. 굉장히. 핫이슈 이쪽에. 기업 쪽에. 오케이.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걸 머시파이브라 그러죠? 머시파이브 터미널. 그 다음에 이걸 TA라 그래요. TA. 이거 뭐냐면, 터미널 아보리제이션. 아보가 뭡니까? 그죠? 정자. 등나무 정자 알죠? 아브리제이션. 간혹 나오는 용어인데, 한번 따라서 아브리제이션. 뭐냐면, 신경이 이렇게 쭉 가지가 이렇게 등나무처럼 뻗어나간다. 그럴 때 그런 말 써요. 그래서 그게, 이게 원, 요게 TA2, 요게 TA3.
요게 등남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예. 그 특수한 구조가 발견되고 있는 거야. 예. 자, 다시 한 번. 그러면 자, 요약해 드릴게요. 자, 요약합니다. 지금 해마에 대해서 강의했는 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마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히포캄퍼스. 히포캄퍼스는 딱 세 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히포캄퍼스가 핫 이슈가 딱 된 첫 번째 그 이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롱텀 포텐테이션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워낙 중요했던 빨간걸 적을게요. LTP 인덕션이라는 거예요. 롱텀 포텐테이션. 이게 바로 장기 전압 상승이 일어난 거예요. 인덕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히포캄퍼스가 놀라게 한 거면 누로제네시스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히포캄퍼스 텐티 자이러스에서 가립세포가 하루에 700개 생긴다는 이 뭐 놀랄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바로 누로 제네시스. 이게 이제 가립세포죠. 가립세포. 지상에서 가립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세타 오실레이션이 발견된 거예요. 물론 세타 오실레이션 다른 데도 있는데 특히 이 해마에서 세타 오실레이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노벨상 받은 그쪽하고 연결됩니다. 따라서 프리세션. 프리세션. 그 다음에 세타 감마 커플링. 네,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 현상이 이어서 벌어진 게요. 세타 오실레이션. 자, 그래서 뭐냐면 요 세 가지가 거대한 연구 분야를 만든 거예요. 예, 수천 명의 내과학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그랬냐. 자, 다시 한번. 자, 연필 놓고. 자, 집중해보세요. 도대체 이게 브레인, 뉴로사인 전체에서 어떤 위상을 갖는가를 그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기억해서 이제, 그거를.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기억들이 생겨요. 그 기억들이 생기는데 그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DNA 피질이 담당하는 거하고 해마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그 두 가지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기억이 뭔지 장악할 수가 있어요.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특징을 여기다 적어줄게요. 해마하고 DNA 신피질에 갖는 기억이 자 이쪽에 좋아요. 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예, 기가 막혀요. 히포캄퍼스, 예, 약자로 쓸게요. 히포캄퍼스, 해마. 지금 해마는, 해마가 갖는 기억 특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remember specific. 특별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이제 옛날부터 굉장히 유심한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억하는 거 봤더니, 특별한 것만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유익한 걸 감찰해보면 알아요. 무수하게 많은 거, 거리 가다 보면 무수하게 많은 사람 만나지,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나요? 뭐,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 뭐 옷을 희한하게 입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만 기억이 남지, 일반 기억이 안 남아요. 그게 바로 일화기억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일화기억은 remember specific. 아, 그냥 원남을 적을게요. 아, 이게 영어로 적어야 되겠다. remember 뭐냐면 스피스피이요. 특수함, 특수함. 아니 특이 아니고 정의 특별함. 특수하고 특별이 다릅니다.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특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롭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성이 들어가 있어. 특별 속에는. 예. 새롭고 중요한 거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걸 기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avoid interference를 해야 돼요. 어보이드 그렇죠. 피해라는 거예요. 인터페어런스 일어나면 그렇죠. 이 없어요? 그렇지 맞아요. 이 없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특징.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separate item.
세퍼레이트 아이템들을 각각 개별 사항들 분리해라는 거야. 그래야 특별함이 유니크해지는 거야. 네. 아이템. 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요걸 기억하시면 히포캄퍼스는 이 반대예요. 아니, 심피질의 기억은 이게 반대예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네. 이게 네오콘텍스 볼게요. 네오코텍스의 기억의 특징은 뭐냐면요, remember specific이 아니고 extract generality요. 일반성을 추출하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으로 의미기획을 담당한다. 금방 감 잡잖아요. 전부 올라오면 일화기획이 올라오지만 나중에 기본 골격만 남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일반성을 extract 추출하는데 뭐냐면 generality. 일반성, 예. 그 공동 패턴, 그래서 범주화, 따라서 범주화. 범주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적 특징을 추출하는 게 대뇌 심피질의 기억, 인텍션의 핵심 사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야는 뭘 해야 돼? 어큐뮬레이터 경험을 축적해야 돼요. 자, 영어로 이 논문에 있는 거 일단 그대로 적을게요. 어큐뮬레이터 뭘 해야 되냐면, 익스피리언스예요. 경험을 축적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을 축적해갖고 공동 패턴을 추출하면 일반성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마는 개별성으로 가는 거고, 요건 일반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성으로 가는 게 뭐냐 하면 일화기억이에요. 개별적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일화기억은. 네.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야들은 세퍼레이트 하면 안 돼요. 세퍼레이트 뭐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연상적 아림을 하잖아. 오버랩 돼야 돼요, 핵심은. 이쪽 네오콘텍스는 오버랩. 오버랩 뭐냐 하면 아이템을 오버랩을 해줘야 돼요.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나야 되잖아. 됐죠? 어소시에이션하고 세퍼레이션은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 어소시에이션하고 세퍼레이션은 상충관계가 일어나요. 그게 논문이 계속 논란이 있느냐요. 요거에서. 예. 자,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는 건 이 세 가지 특징에 의해서 이쪽에서 메모리가 어떤 특징을 갖나 하면요. 히포캄퍼스 메모리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지하게 빨라요. 패스터. 메모리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토매틱 메모리가 돼요. 와, 내 이 논문을 보고 눈이 확 떠인 거야. 속이 시원해.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 이렇게 그 막 그런 느낌들이 확 시원해. 그냥 다 분명히 그렇구나. 오토노믹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적어놓을게요. 패스트하고 무지하게 빨리 기억이 형성되고 오토노믹 자동적으로 기억이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패스트 기억이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immediately encoding을 해야 돼요. 이 패스트 기억의 특징은 이걸 뭐냐면 immediate encoding이 되는 거야. 인코딩이 되는 거야. 자, autonomic은 뭐냐면 everything이요. 모든 걸 다 코딩 해버리는 거야. 자, 그렇잖아요. 일하기 특징이 자, 아침 식탁을 생각해 보세요. 식탁 떠오르면 조금만 시간을 주면 그 디테일 사항을 다 기억해낼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짧은 기간에는. 오늘 아침에 내가 뭔데 한번 다 해볼까요? 조금 더 시간을 주면 그때 대화했던 이야기도 다 떠오르고 그때 봤던 신문의 내용까지도 집중하면 다 떠올라요. 차별 없이 일하기의 특징은 그 장면에 있는 모든 걸 그냥 사진 찍듯이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진 찍듯이. 이게 핵심이요. 이 코딩을 산지껏 해버려, 일화기억은. 그래서 일화기억 용량이 거의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거는 무지하게 빨리 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빨리 적극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무슨 유명한 한시 하나 암기하려 해보세요. 그 다음 시 하나 며칠 걸리잖아. 그런데 우리가 길가에 가는 무수하게 많은 패턴은 보고 그냥 알잖아. 첫 번째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다른 기억이란 걸 이해하셔야 돼요. 길가 가다가 낯선 사람 하나 봤는데 그 사람이 뭘 이상한 행동을 했는 거는 내가 기억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딱. 기억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기억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게 일하기 특징이에요. 근데 의미 기억은, 대뇌 심피질에서 만들어낸 기억은 엄청나게 노력해도 안 돼. 일반 사람들 풀어보세요. 기억의 과정을 좀 설명해보세요. 이런 거요. 하도 안 되잖아. 뭐 중요한 용어 하나 했는데도 뭐 거의 한 1년 지나도 못 해오잖아. 그렇지. 맞죠? 그게 이 두 기억이 아예 태생부터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에서 만드는 거는 생존하기 위해서
독특한 거, 특별한 거에 어텐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선별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혀버리는 거예요. 사진 찍히면 무한히 많은 정보가 적극적으로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성이 항상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일화 기억은 요거 네오코텍스가 만드는 기억의 특징은 뭐겠어요? 기가 막혀요. 진짜 이걸 뭐겠어요? 예, 슬로우. 왜냐하면 이거는 슬로우 할 수밖에,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녹화 끝이래요. 배터리가 안 됐대요.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자, 무슨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리듬이 있는 거. 좋아, 하여튼 좋아요. 요거 하여튼 요거 끝내고 화장실 가야 되니까. 슬로우라는 게 뭐냐면요, 슬로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미는 우려낸다 그러잖아요. 이 많은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경험이 축적되면서 공동 패턴을 추출하면서 서서히 의미란 차원이 발현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의미는 발현된다. 의미는 반드시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옛날부터 직감하면서 학습 방법론으로서 이해, 의미는 핵심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이해를 목표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해는 나중에 오는 거예요. 숙성 과정을 거쳐 오는 걸 초등학생부터 무슨 자꾸 토론식이고 뭐 자꾸 의미를 이해했나 물으니까 넌센스지. 그러니까 그 벤처 사장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저 신입 대학생들 그 저 직원 뽑을 때 뭐 철학이니 인생관 안 묻는다 하더라고요. 그 의미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20대가 무슨 철학이 인생관이 그렇게 공부할 이유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너무 공부한 사람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진짜 맞는 말이요. 뭐 20대가, 10대가 그냥 노노 다 이해했다.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브레인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옛날에 그런, 내가 저 기사를 봤어요. 도울 김용호 선생님이 무슨 강의를 했는데, 어떤 엄마가 중학생 자기 딸 데리고서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 딸이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도울 김용호 그게 화를 펑 내는 그 기사가 나와요. 말 안 되는 소리 왜 안 하냐, 그럼. 뭐죠? 그게 기억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애들은 새로운 거 보면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그건 해마 쪽 기억이요. 의미가 만들어지고 범주화되고 개념어가 형성되고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쪽에서 서서히 익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슬로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테그레이션 해야 했다는 거예요. 저기서 인테그레이션. 예. 네. 인테그레이션이요. 슬로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이쪽 심피지게 하는 기억의 역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태스크, 드라이브 기억이라는 거예요. 와. 작년 송년회 때를 기억해 보세요. 이제 감 잡았죠. 진짜 누르는데, 저 요즘 공부를 하면서 이제 6년째 이 강의를 했고, 지금까지 공부한 10년째 됐는데, 와. 네,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박사기 하여 석사 박사 하는 동안에 6년 걸렸어요. 대략 6년 걸렸는데, 지금 딱 6년째 이 강의를 하잖아요. 실제로 넷트로 학습한 데 들어간 시간이 넷트로 3배는 돼요. 박사기 3번 정도 한 정도로 학습을 한 거예요. 시간적으로만 따져도. 박사기 하는 과정에 주로 대부분 박사기 하는 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간의 70%는 실험한 데 보여요. 공대생 같으면. 실제로 이론 공부하는 건 30%도 안 돼요. 그 수학 2년 만에 끝나요. 대부분. 예. 시간적으로 넷도로 내가 투자하는 건 봐도, 누로사이언스 쪽만 해도, 내가 박사과정 때 보냈던 시간에 거의 2배 이상은 돼요. 넷도 시간이. 그리고 그것도, 이것 때는 뭐죠? 박사과정 때는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좋아서 하는 건 못 당하잖아. 그냥 좋아서 하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읽던 모든 정보가 지금부터 링크되기 시작하면서, 이야, 진짜 기가 막힐 거예요. 느낌으로 다 와요. 예. 느낌. 그래서 기억에, 여러분들, 기억 공부라는 게, 우리 삶 전체, 셀프의 본질을 구성하잖아요. 이거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상에서 가립세포가 하루에, 어른인 경우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 하루에 700개씩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운동 좀 하면 BDNF 많이 나오죠? BDNF 많이 나오면 더 많이 생겨요. 운동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첩에 왜 제가, 다른 건 안 적고 뒤에다가, 이 수첩 진짜 명품이요. 자, 따라서 내 훈련. 목적훈련. 이 논문 보기 전에 내가 이거 정리한 거예요, 옛날부터. 보세요. 이 목적훈련 할 수밖에 없잖아. 뭐, 일단 태스크 드라이버. 임무, 목적이 드라이버 하는 거예요. 이쪽 심피지랑 적었어요. 태스크 드라이버. 태스크 드라이버. 하, 진짜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목적 없으면 어디로 안 가요? 목적 없으면 어디로 안 가요? 목적이라기보다는 먼저 셀프가 제너레이션 돼야 돼요. 셀프로 관점에서 자기 삶 전체를 타인 도메인사에서 펼쳐놓을 수 있어야 목적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적인 거예요. 예. 이거는 핵심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요걸 이해하시면 지금 후반 시간에 이제 전전두엽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찟해요, 이쪽 공부를 해보면. 진짜 섬찟해요. 예. 그래요. 자,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목화, 이렇게 나무 가지가 막 얽혀져 있다. 그걸 표현하는 거 자, 집중하세요. 자, 지금부터 2시간, 1시간, 대략 1시간 반 정도 집중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 앞으로 1시간 동안 핵심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무도 감 못 잡을 거예요. 자, 집중하시고. 자, 따라하세요. 오실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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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금도 그동안 대뇌피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발견된 게 거의 다른 데보다 좀 상당히 적고, 근데 들어가는 문이, 예. 하여튼 들어간 문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참, 지난 시간에 4시간 강의에서 들어간 문이 뭐였어요? 시퀀스 했잖아요. 시퀀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대표하지만 그 공부를 빨리 하고 잘하는 방법은 잡단 걸 넣는 게 아니고 핵심 키워드를 일주일 한 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가요. 그게 대뇌 이 피질 전체를 보는 딱 핵심 키워드 하나를 잡아내야 돼요. 예. 대뇌 피질을 공략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따라서 오실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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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른 문이 지금 뭐 메인이 그쪽으로 쏟아지고 나오고 있어요. 예. 서서히 대뇌 피질이 어떤가 하는 거. 예. 자, 그래서 기본 키워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쪽 적어 보세요. 예. 뭐냐면 셀프 오실레이션.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들어간 용어를 정확히 가시죠. 셀프 오가나이저. 셀프 오가나이저. 네. 오실레토리. 네트워크. 이꼴 대뇌 피질. 예. 네. 다 끝났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대뇌 피질 어떻게 공략하느냐. 따라서 셀프 오가나이저. 이제 흔히 많이 말하는 말이잖아. 셀프 오가나이저. 스스로 재정렬해 나간다는 거. 셀프 오가나이저다. 오실레라토리. 그리고 진동하는 자체 정합적인 뉴랄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대뇌 피질이 동작하는 거는 셀프 오실레라토리 뉴랄 네트워크. 네. 네. 오실레라토리란 단어 발음이 그래요. 셀프 오가나이즈드 OSCILLATORY 오실레토리 네트워크. 누랄 네트워크니까 당연하게 네트워크 맞아요. 너무 길어요. 네트워크. 자, 핵심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공부의 지름길은 그 전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용어만 찾아내면 금방 공략할 수 있어요. 그 키를 못 잡고 자꾸 엉뚱한 데 하다 보면 벡터가 다른 거예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네. 자, 따라서 핵심 단어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실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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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참 대단해요. 이게. 자, 두 번째 중요한 개념 뭐냐면, 여기도 셀프입니다. 셀프. 전부가 되겠어요. 지금 오실레이션이 나왔고, 셀프 스테인드. 자, 스테인이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와, 우리 대단해. 우리 박태세 분들 조금 이거 다 아는 단어지. 네. 자, 셀프 서스테인더. 셀프 서스테인더. 네. 자, SUSSTAINED. 자, 중요한 거. 스스로 유지되는 뭐냐면 뒤에 중요해요. 셀프 서스테인더 뭐 뒤에 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리플레이. 이건 저 기회도 안 날 거예요. 이거는 연결 안 될 거예요. 지금 일단은 니플레이. 니플레이란 말이 뭐냐 하면, 자, 따라서 프리플레이. 니플레이. 이게 개념이 이제 개인 중에 지 실험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니플레이요. REPLAY. 자,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니플레이 한 걸 니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핵심이. 자, 니플레이.
리플레이 하는 거가 어떤 망상일까요? 셀프 스탠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리플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리플레이 하지 않으면 기억을 할 수 없잖아요. 리플레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말이죠. 그 반복하는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유지되는 그 에너지라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중요합니다. 코이런트. 코이런트 섬메이션입니다. 자,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들어갈 때는 한 구름의 새로운 용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용어가 다르잖아요. 대놓고 구조. 자, 지금 그건 알았어야 돼요. 지난 우리 강의, 저 일곱, 여덟 번 하는 강의 중에 거의 일곱 번을 요 밑에 했어요. 요 밑에. 요 밑에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단단한 기반이 갖춰져 있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 따라서 모듈라티. 학생은 모듈라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작년도 특별 내가 그, 저 여덟 번 할 때는 전적으로 뭘 했어요? 시냅스 하나 갖고 했잖아요. 완전히 그 뿔을 뽑았잖아요. 작년도 8시간, 그 4시간짜리 강의 8번 할 동안을 하나 예외 없이 시냅스 하나 갖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논문을, 뭔 논문을 읽어도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훈련받은 사람은 가장 분자 메커니즘을 1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원래는 역점적 그동안에 좀 등한시했던 이 척수부터 내관, 원래는 내관을 완전 집중 공략했잖아요. 내관의 구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원래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원래 마지막을 내가 다음을 위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뇌 피질로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교도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뇌 피질을 어떻게 공략하는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것의 핵심 키워드가 오실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몇 가지 핵심 그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코이런트 섬메이션. 섬메이션은 말하잖아요. 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뭘 합하느냐 하면 뉴럴 액티비티가 인페이지로 되는 걸 합하는 거예요. 이제 감 확 와야 돼요,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바인딩 바이 감마입니다. 와, 바인딩 바이 감마. 자, 뭐 감마는 뭐죠? 감마 오실레이션이요. 감마 웨이브에 의해서, 네. 감마파에서, 감마파는 대략 30Hz에서 뭐 한 200Hz까지 갑니다. 상한은 굉장히 커요. 20, 30에서 끝까지 올라가는데요. 가장 빠른 진동이요. 자, 우리가 시각에 대해서 V1에서부터 VA까지 다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한 30개 모듈라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뚝 떨어져가 엑시베이션 이 정도잖아요. 지금 보세요. 브레인 이 정도가 시각을 처리하잖아요. 여기에 한 30개 모듈들이 있어요. 그럼 야들이 저 수천 개씩 혹은 수만 개씩 뉴런들이 막 흥분해가 색깔, 모양, 형태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누가? 바인딩을 해줘야만이 하나의 대상이 출현하잖아요. 근데 그 바인딩 해주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감마 웨이브로 바인딩 하는 거예요. 시각적 특징을 감마파에 실어갖고 링크 시켜주는 거예요. 저게 바로 그 유명한 바인딩 바이 감마예요. 따라서 바인딩 바이 감마. 바인딩 바이 감마. 네. 바인딩 바이 감마.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인딩 바이 감마는 작년, 지난 시간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였냐면, 아웃 오브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자, 공학 한 사람들 금방 알 거예요. 아웃 오브 페이지. 이건 지금 전부 다 웨이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페이지. 예. 그래서 아웃 오브 페이지. 위상이 어긋나는 거예요. 코이런트는 위상이 결맞는 거예요. 예. 아웃 오브 페이지. 자, 아웃 오브 페이지가 뭘 해주느냐 하면, 아웃 오브 페이지가 중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 오실레이션 게이팅을 해줘요. 일단 적어놓으세요. 오실레이션 게이팅을 해줘요. 뭐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네. 인페이지라는 거 이런 거요. 저, 뭐, 전자공학 한 사람들은, 진짜 경상동으로 귀에 딱가리 앉을 정도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요. 전자공학 한 사람은. 너사 하는 게 페이지, 인페이지, 아우로페이지 이런 말 들어요. 자, 이게 파도로 생각하세요. 스레트 지붕에 골 놨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스레트 골을 그대로 포개는 거요. 파도가 이제 이거 웨이브, 요렇게 딱 맞는 걸 따서 인페이지요. 코이런터. 저기 두 파의 피크점입니다. 웨이브가. 요렇게 되는 거 아우로페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보세요. 이때 뭐가 생기느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로 아우로 페이지 계속 되면 어느 순간 여기도 인페이지 되는 게 있죠. 하나만 되고 다 아우로 페이지 되잖아요. 그럼 야가 두 개의 파이링이 흥분이 두 개 동시에 되잖아요. 여기서 한 점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야가 다른 게이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금방 이해됐죠?
이게 바로 뭐냐면 책방용으로 많은 뭐 무수하게 많은 흥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조용하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셀렉터 돼갖고 선정적으로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억제시켜야 돼요. 그걸 가리세포 한다 그랬잖아요. 가리세포가 아까 플라포트에 나와갖고 다 가발을 해갖고 억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놈들을 억제시켜. 아, 놈이라면 안 돼. 다른 누런들을 억제해야만이 자기가 이렇게 선별이 될 거 아니요. 네, 바로 그 개념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아우로 페이징, 인페이징. 코일은 다른 웨이브. 지금 레이저를 연구소 10년 동안 레이저를 만들었어요. 그 레이저 핵심 뭐냐면 포톤 웨이브를 인페이지 만드는 거예요. 인페이지 만들면 요 산과 산이 겹쳐지면 산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강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레이저예요. 그러면 아우로 페이지 되면 여기에 꼭대기하고 여기 골짜기하고 만나면 제로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90도 아우로 페이지 되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따라서 페이저, 위상. 위상. 예, 위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기 아우로 페이지가 된다는 말은 그 중에 이렇게 하다가 하나가 인페이지 돼요. 하나만 돼요. 그럼 고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사그러들어요. 아우로 페이지 되니까 사그러들어버리고 인페이지 요것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내가 설명하는데, 따라서 코일런트 서메이션. 진짜 기가 막혀요. 이거 뭐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로 재밌고 기가 막혀요.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장이냐면, 이쪽 대뇌피질을 공격하는, 이쪽은 우리가 해봤을 때 핵인이 덩어리져 있잖아요. 신경이 쫙 연결돼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쪽 척수는. 여는 야들이 비슷한 것들이 뿌옇게가 쭉 펼쳐져 있잖아요. 여기서 벌써 이 정도 되잖아요. 10cm가 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흥분 자극이 이쪽하고 링크되려면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링크해주느냐 하면, 야들 하나하나 쪼매는 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종 알죠? 쪼매는 이렇게 그 종이 달렸다. 딸랑딸랑 소리 내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전부 다 파동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 개념은. 이쪽은. 여기서 파동이 일어났는데, 자, 진짜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자, 따라서 코일런트 서메이션. 이쪽 끝에서 끝까지 연결되는 메커니즘이요. 첫째로 이쪽에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잘 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면 안 돼요. 이쪽에 에너지가 많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연결하는 그 메커니즘이요. 각각 누런들이 덩어리 내는 전체 에너지는 약해요. 뭐냐면 오실레이션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도 많이 있다면. 근데 야 둘이 진폭은 낮지만은 두께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따라서 코일런트. 코일런트하게 오버랩되게 모으면 적은 에너지라도 롱텀 링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명상 상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전체 이 뉴럴 에너지 흥분대로 싹 낮춰가 명상이 들어가 있으면 인페이지가 되잖아요. 느낌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장거리 통신이 되는 거예요. 단 에너지를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많이 쓰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면서 이 거대한 누런 덩어리, 장거리 누런 덩어리 연결해줘야 돼요. 실제로 만약 후두부에서 전두부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나중에 많은 연결들이 있어요. 글로 갈 때는 이 누런들이 낮은 에너지지만은 인페이지를 맞추는 거예요. 약한 신호에 인페이지 맞는 것이 롱텀 장거리 신경 연결망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이게 했냐면, 예.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일단 다섯 개가 핵심 개념입니다. 요거를 주문처럼 한 달만 암기하시고 매일 생각하고 있다 보면 이쪽 전체가 이제 서서히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구나. 예. 자, 그러면 요거의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밝혀진 걸 말씀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요렇게 되는 동작이 어디냐 하면 가장 중요한 대뇌피질이 가는 장입니다. 있는 게 뭐냐면 프리프론트 코스텍스. 와, 참, 뭐, 최고의 주인공이지. 뭐,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걸 내가 프리프론트 코스텍스를 그렇죠. 딱 이렇게 하셔야 돼. 키워 단어 군말할 필요 없어. 딱 브레인 오브 브레인. 예, 이거요.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예.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내용은 우리 인지 메커니즘이 다 만들어 채워넣어줘요. 그 키워드를 정말 기억 안 하고 엉뚱한 데 말뚝을 박아놓기 때문에 그물을 엉뚱한 데 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 자, 이 연결이 지금 어디로 되느냐 하면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이제 뒤에 많은 연결들을 보여줄 건데 스트레이텀하고 선조체하고 연결이 돼요. 선조체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자 이쪽에 조금 네, 들어가고 자 조금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쪽이 뭐냐면 다 드려 나오세요. VTA. 와, 이제 웃어야지, 사람들. 스트레이트업 할 때는 뭐, 약간 일하다가 VTA 하면, 네. 아니까네, 다들. 벤트랄 테그먼트 에어리아하고, 이 상둥이가 뭐라 그랬죠? 상둥이가. 섭텐세아 니그라 컴팍타. 아, 수술 나와야 돼요. SNC하고, 이게 전부 무슨 센터죠? 도파민성이죠. 감 잡아야 돼요. 스트레이트업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자,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아, 여기 색깔로.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업 하고, 이쪽은 양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갖고, 자, 야들은, 이건 대는 피질입니다. 심지어 야들이 연결돼갖고, 가만히 있는 거, 무조건 연결돼갖고 하는 게 오실레이션이에요. 오실레이션인데, 이 주파수가 4일째 오실레이션 하는 바람이 됐어. 이 시스템이. 그래서 야들이 뭐냐 하면, 기가 막힌 이야기야, 진짜. 이 전체 시스템이 코일은 타게 오실레이션 하는데 4Hz 4Hz 오실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들이 4Hz로 천천히 느린 거죠. 상당히 4Hz로 오실레이션 1초에 4번 하는 거예요. 같이 동조를 맞춰갖고 이 거대한 세계의 센터가 이렇게 하모니를 누르면서 오실레이션 해요. 뭐가? 구체적으로 오실레이션은 뭐 액틴 파이링이 신경 발화가 그런 동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회로가 무슨 회로죠? 대중 감자가 될 거 아니야. 도파민 있고 이게 바로 리워드 인포메이션이에요. 네, 리워드 인포메이션이에요. 예, 곰이 딸기밭을 찾은 거야. 딸기를 막 먹은 거야. 리워드를 본 거야. 개가 고기 한 덩어리 얻어먹은 거야. 리워드를 받은 거야. 예. 자, 근데 이거 좀 어색하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리워드를 받은 거야. 저 다큐멘터리 그런 거 유심 보셔야 돼요. 저 북극곰이 막 설렁거리다가 덤불에서 딸기, 그 시베리아에 있는 딸기가 있어요. 저 툰트라에도 딸기 갖고 막 뜯어먹는 거 봤잖아요. 예. 하이에나가 덜판을 헤매다가 썩은 고기를 발견했다. 핵심 뭐죠? 어디서 냐죠? 회야! 어디서 발견했냐 이거요. 그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리워드라는 거는 반드시 내가 어디서 그걸 획득한 거요. 뭐, 예, 우리 현대적으로 하면 무슨 뭐, 노다지가 어디서 나온다 이 문제예요. 그 장소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시스템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 하면 CA1 정보가 들어가요. 차, 기가 막히죠. 예. 바로 연합. 해마에서 CA1에서 CA1 이 시스템 출력이잖아요. 자, 보세요. CA1. 출력이잖아요. 이 시스템에서 이로 들어가잖아요. 이어서 프리폰탈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CA1에서 플레이스 정보가 들어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플레이스 인포메이션이에요. 기가 막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드디어 어떤 짐승이 전부 다 이런 걸 공부하실 때는 인간을 생각하기보다 간단한 게 뭐 저 야생에 있는 저 덜소나 저 곰이나 하이에나 이런 걸 바꿔놓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정확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생각하려면 적어도 10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 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건물도 없고 도로도 없고 집도 없고 내가 이걸 계속 일주일 이상 생각해 섬찟한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뭐 자, 지금부터 100만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리 처음부터 홀터먹고 살았어요. 집도 없어요. 네, 없고 그냥 집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상상해보면 돼요. 날씨는 춥고, 먹을 건 없고, 예. 조금이라도 어디 뭐, 저, 주어 시체라도 있으면, 다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절박해요. 그러면, 어디서, 예, 그건 시체. 그 다음 뭐, 딸기 덩어리를 발견했다. 따라서 리워드. 엄청난 보상 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한 생명체가 한 겨울을 나느냐, 못 나느냐, 이 문제예요. 이 모든, 이런 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장소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장소 정보 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장소 정보 주는 게 바로 세타 오실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네. 세타 오실레이션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임페이즈 된 두 오실레이션이 바로 자, 기가 막혀요. 바로 뭐냐면 4Hz하고 세타가 네, 커플링이 일어나요. 이야, 진짜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해로가 적어도 수백만 년 동안 한 300만 년 이상 이 해로가 형성이 되고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나오는 구멍에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맞죠? 딱 한마디로 하는 그 말이요. 나오는 구멍에 사람, 예, 돈 있고 뭐 하는데 모이는 거예요. 예, 예. 그 장소, 그 다음에 그 리워드 정보를 우리 이 해로가 동작하고 있는데, 요걸 해로적으로 그리면 요거 실례해서 보세요. 자, 요쪽 빨리 그릴게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먼저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나오는 해로를, 자, 내가 주파수 몇 개만 그릴게요. 자, 반파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논문에 고향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그림, 이 그림 참 아주 명쾌한 그림인데. 자, 세 개만 그릴게요. 예. 요런 웨이브에 지금 요거 있는 파가 여기 이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요게 뭐냐면 프리프론탈 코텍스예요. 프리프론탈에서 나오는 활성 전이 발화 패턴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VTA에서 나온 거 봤더니 요쪽은 사이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이렇게 나와요. VTS는 좀 더 적지만 나오는데 임페이저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 4일주로 락되어 있어요. 코이런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그림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페이지를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임페이저 되어 있는 거예요. 뭐하고? 벤트럴 테그먼트 에어리아하고 프리모탈 코텍스가 발화 패턴이 임페이저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임페이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VTA예요. 그래서 요 두 이렇게 된 걸 파동 이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된 걸 커플링이라 그래요. 코이런트 커플링이라 그래요. 커플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 다른 파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자, 4일,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이거 얼마요? 저, 보통, 셋다 오시라 했으니, 지난번에 8일주쯤 돼요, 야가. 10일주, 8일주쯤 돼요. 그러면, 이 하나 파장 속에 두 개가 들어가요. 기가 막히게 이제 그게 발견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잘 그려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자, 페이지가 인페이지 됐는데 파장이 모듈레이션 된 거. 페이지가 모듈레이션 됐어요.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공학에서 요게 CA1이요. CA1에서 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장소 정보 제공하는 거하고 야가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커플링이, 와,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페이지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통신 이론에서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걸 코이런트라 그래요. 인페이저 요걸 코이런트라죠. 자, 요런 개념들을 아셔야 돼요. 코이런트. 자, 그다음에 지금 요거 페이저가 락됐잖아요. 이걸 바로 페이저 락이라면 통신 이론에서 레이저 이론에서도 페이저 락 뭐, 저, 레이저 다이오드, 그,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 노상 반복듯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쪽이. 이게 뭐냐면, not in page예요. 페이지 락 떨어졌어요. LOCK. 자물쇠가 채워진 거예요. 야들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 운명.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상을 따라가는 이 해로는, 이 우리 브레인에 심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야는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프리프론탈부터 시작해갖고 VTA, CA1이 그래서 야는 뭐죠? 야는 요 두 개가 커플링해갖고 뭐냐면 프리프론탈하고 VTA가 딸기를 봤으니까네 흥분하고 즐겁잖아요. 놀랍잖아요. 즐겁고 이제 먹고 살이 생겨 도파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했는 정황하고 그런 그 보답에 대한 거는 내해로적으로 도파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커플링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딸기 나는 장소를. 그럼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여기서 인페이지, 그 락이 돼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말했죠? 장소에 대한 정보가 락이 돼주는 거예요. 진짜, 이 그림 진짜 마음에 들어. 요거 하나로 다 정리가 돼. 기본 통신 이론을 쓰는 이 개념이 그대로.
필수 섬세대요. 꼼짝 못하게끔 우리가 왜 보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심피질에서 최근에 읽었던 그 논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심피질은 보상을 주지 않는 자극에 대해서는 습관적 반응밖에 안 하는데 변경이 안 된대요. 이 해로가. 기가 막히죠. 저거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보상을 줘야만이 해로가 바뀌어요, 이게. 예. 심피질은 보상을 주지 않으면 왜 그러죠? 이 답이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테스크 드라이브도. 예. 내가 먹고 살고 성공해야 되니까. 보상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테스크 드라이브도 이 기억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프리프론탈 코텍스의 이 해로는 당연히 뭐냐면, 보상해로하고 락되어 있는 거예요. 장소해로하고 락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락되어 있다. 자물쇠 잠가져 있다. 예.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함께 오실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예. 아, 기가 막히죠. 참, 예. 그래서, 야, 이거.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례, 이제 심피질에 관한 이야기인데, 와, 자, 어쨌든, 저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거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네. 자, 요거 이제 알았죠? 예. 요쪽에 이제 가립세포가 새로 생기면, 가립세포는 무조건 새로운 기억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매일 생겨줘야 되죠. 자, 이거 진짜 재밌어요. 보세요. 공부를, 새로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려운 거 안 들어가면, 새로운 기억 안 들어가면, 가립세포에 대한 수요가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지. 그러면, 나이 들수록 뭐야? 그 본능이 지배하고, 그러니까 뭐 나이든, 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저, 70, 80 되면,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명절날에 가서, 부모님들 그, 말씀하시는 명사, 동사, 형용사 카운트 해보라 그랬잖아요. 명사 카운트 해보면, 하루 종일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한, 저, 20, 30개로 끝나요. 예. 왜냐면, 새로운 학습의 욕구가 없어지면, 가립세포가 많이 생길 필요가 없죠. 예. 그럼 이제 그대로 치매로 가는 길이에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예. 자, 그래서, 저기 지우고, 예. 자, 따라서 패턴 분리. 이제 이 가립세포가 하는 거죠. 패턴 분리. 예, 패턴 분리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그 패턴 분리가 안 되는 게 정신병 중에 하나의 원인이라고 봤죠. 패턴 분리. 예. 저기 패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조현증은 패턴 분리는 줄어들고 패턴 완성이 무제한적으로 될 간에 계속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중얼거리는 거예요. 예. 제쪽 지어야겠다. 자, 그 다음 요거 잘 보세요. 심피질은 따라서 오버랩. 네. 그 다음에 경험을 축적해야 되고 오버랩되고 하니까 여기서 서서히 결합하면서 의미가 발현되는 거예요. 연결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요거는 700개 알죠? 두 달 만에 완성이 돼요. 네. 뭐 논문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됐어요. 자, 지금부터 자, 큰 덩어리. 네, 큰 덩어리 하나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아, 요 큰 덩어리를 해결해 놔놓고. 자, 요거, 요건 이제 요 기본적인 다 아셨죠? 요거는, 요건 다 체크하는 거고. 자, 따라서 LTP 인덕션. 예, 히포카스 가족 LTP 인덕션. LTP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할게요. 지난 작년도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저, 해마를 배운 사람은 ABCD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걸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나는 그동안 엉뚱하게 뭘 보고 왔었나?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예. 이건 그냥 무조건 알았어요. 안 가르쳐 드릴게요. 워낙 중요한데, ABCD에 해당되는 걸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LTP 인덕션. 예, 지금 된 이론들은 기억이라는 게 바로 LTP 현상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정도 중요한 거고. 자, 뉴로제네시스. 그 다음 세타 오실레이션. 예, 자, 세타 오실레이션 지금 이야기했죠? 네, 됐어요. 세 가지가 히포캄프스 핵심이고, 자, 요거는 다 됐어요. 예. 자, 지금 자, 그리는 도표는 박자색 그 내가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해마에 일어나는 것도 그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 니스만 도표 정도는 아닌데 거의 버금가는 시스템이요.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 플랫폼으로 하셔야 돼요. 자, 빨리. 자, 자 이렇게 어깨 펴시고, 자, 앞으로 딱 뭐냐면 10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10분만 딱 집중하시면 브레인 조금 전체를 봐야 돼요. 지금 전체를 보는데, 자, 전체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디서 돼야 되느냐 하면 해마주마도 일화기억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뭐랄까 좀 생존에 느긋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생존에 어전트부터 쳐들어가야 돼요. 생존에 가장 어전트한 기간이 어느 게 있어요? 아미그달라부터 봐야 돼요. 아미달라. 아미달라는 진짜 공부하면서 미묘한, 그냥 묘한 느낌이 들어요. 아미달라.
아미달라부터 들어가서 아미달라가 결투적으로 우리 몸 자율신경하고 몸 전체를 떨리게 하고 흥분되고 땀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다 하잖아요. 사실은 아미달라가 그 시스템을 다 하고 그렇게 놀랍고 두려운 그 장소 그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그 다음에 히포캄퍼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프리폰탈 매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고 그 다음에 아미달라하고 히포캄퍼스 그 사이를 링크해주는 시스템이 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셉탈 영역이에요. 셉탈은 굉장히 중요해요. 셉탈이 감정 그쪽이잖아요. 셉탈하고 셉탈에 의해서 아미달라 시스템하고 히포캄퍼스 시스템이 링크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셉탈이 들어가면 디자이어가 생겨요. 사실은 예,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죠? 그저 동기, 딱 동기, 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이 기억된다 해갖고 다 우리 행동을 안 옮겨요. 사실은 기억된 것 중에 내 그러니까 내 몸이 막 그 이렇게 흥분하게끔 행동에 모티베이션을 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걸 내게 해주는 게 셉탈 영역이요. 그래서 히포카퍼스하고 아미그달라, 아미그달라는 어떡하라 도망가야 되겠다. 오 좋아, 뭐 이렇게 막 이래 되는 거요. 그걸 히포카퍼스 기억하고 아미그달라 연결해갖고 셉탈 영역 연결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히포카퍼스하고 살라머스가 연결이 돼요. 어느냐 살라머스 MD 핵하고 연결돼요. 아, 네. 미래열 도절 핵하고 연결되면서 MD 핵에서 어떻게 되냐면 싱글로 자이러스하고 연결돼요. 싱글로 자이러스 연결되면서부터 싱글로 자이러스하고는 프리폰탈 그냥 막 상방으로 붙어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리폰탈하고 아미그달라하고 히포캄퍼스하고 셉탈이 동시에 동작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싱글로 자이러스에서부터 다음으로 신경이 늘어오는 쪽이었냐면 네. 어쩌면 오늘 강의 두 번째 주인공 중에 해당이 거예요. 어쿤벤스로 오는 거예요. 진짜 어쿤벤스에 어쿤벤스 척자에 늘어오면서 척자에게서 그게 바로 벤트랄 스트레이텀이거든요. 어쿤벤스에서 어디로 가냐면 벤트랄 팔리돔으로 가갖고 출력부 SNR 그다음에 그 GPI로 가서 다시 그 MD로 들어와요. 그 회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모티베이션 회로예요. 모티베이션을 일으키고 그 회로에서 그, 저, 어쿤벤스에서 다른 가지가 나가요. 그 가지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가지 쪽에 연결된 게 한 다섯 개의 데네피질하고 스트레이텀 사이에 연결망들이요. 살라머스를 매개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코그니티브가 일어나고,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또 따라하세요. 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 코그니티브. 코그니티브. 무브먼트. 무브먼트. 이 전체가, 실제로 그 트리거 해주는 것들이 다 보면 아미그달라, 히포캄퍼스, 어쿤벤서, 프리폰탈, 그 다음 ACC 이런 전체 시스템들이 함께 네. 그 전체를 어떻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전체를 잡는 키워드가 따라서 오실레이션. 네. 이제 거대 시스템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에 뇌관을 다룰 때 학습 방법하고 이거는 달라야 돼요. 이쪽은 통계적으로 보셔야 돼요. 무수하게 많은 100억 개나 되는 쪼면은 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그래서 그 종이 그 절에 가면 풍경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저 항룡사 구청 목탑이 항룡사 구청 목탑이 80m 넘었다 그러는데 그 끝에 추막 그 끝에 전부 다 종이 달려 있어요. 바람 불면 예 늦가을에 바람 불면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봄바람 불면 한번 생각했어요. 그 종소리 촤악 눈길 치는 거예요. 예. 그거요. 이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절에서 풍경 소리 들을 때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잘 감상하려면 이쪽에 잡음이 없어야죠. 노이즈 레벨이 줄어들죠. 노이즈 레벨이 줄어들면 쪼매난 시그널도 섬메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기억이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가장 에너지 낮은 상태에서 완전히 침묵 속에 들어가면 모든 소리가 제 음가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서는 숟가락 넣는 소리도 소음이 아니요. 무슨 말 하세요? 제가 경주 항룡골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저는 1년에 서너 번 걸 느껴요. 항룡골 그 집에 가면. 예. 혼자, 그 눈이 막 쏟아지는 그 구정 때 몇 년을 기억나는데, 한 자리에 앉아갖고 4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예. 그걸 생각하면 뭐, 그 후로 몇 달 동안 그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아주 쨍하고 그렇게 좋아요. 편안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 전체를 무수하게, 이 100억 개 되는 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니까, 조용한 종소리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상상력이 언제 많이 떠오르냐 하면요. 가만히 있고, 어떤, 강경한 목적을 다 놓고 가만히 있어 보면 떠오르잖아요. 요거